이 단원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용액을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으로 분류하게 돼요. 용액의 성질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시약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지시약에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지시약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식물로 만든 천연 지시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번 단원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이 천연 지시약을 실제로 만들어 보기도 할 거예요. 또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성질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3-4학년 때 액체와 기체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또 여러 물질이 섞인 혼합물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또 지난 5학년 1학기에는 용해와 용액이라는 단원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골고루 잘 섞인 용액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용액의 성질 중에서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학교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번 단원에서 배운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기대되죠? 산과 염기와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을 해봅시다. 자, 여기 선생님이 준비한 꽃 모양의 종이가 있어요. 제가 이 종이에 마법을 부려볼게요. 이 꽃 모양 종이에 이 마법의 용액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꽃의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이용하여 짝과 함께 재미있는 수수께끼 활동을 할 건데요. 짝 중 한 사람이 짝에게 문제로 제시할 낱말을 정하고 그 낱말에 단서가 될 그림을 그려서 마법의 종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용액을 뿌려 나타난 단서를 보고 짝이 낸 문제를 맞히는 거죠. 재미있겠죠? 이 현상의 원리가 무엇인지는 수업 시간까지 비밀이에요. 네, 이번 단원의 수업 내용 중에 붉은 양배추로 지시약을 만드는 활동이 있어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여러 가지 용액에 넣으면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빨강, 보라, 파랑, 초록, 노랑과 같은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요. 이러한 색깔의 변화를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어 하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마법사처럼 어떤 색깔을 만들어줄까 하고 물어본 다음에 짜잔! 양배추 지시약으로 그 색깔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번 단원은 이렇게 재미있는 실험으로 가득하답니다. 네, 이 단원에서는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트륨 용액을 사용하게 돼요. 물키기 전에 염산이나 수산화트륨은 산성과 염기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위험해요. 우리는 실험실에서 이 용액들을 물켜서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적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 실험을 할 때에는 용액이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실험용 장갑을 끼는 것이 좋아요. 용액의 냄새도 깊이 맡지 않도록 주의하세요.